네, 영웅문에는 숨어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유용한 화면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화면 번호가 7784번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과 그리고 통화 동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 지표들을 볼수 있지만 수급 동향들을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바로 상품 선물과 관련되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3년 국채, 10년 국채, 5년 국채는 지금 거래가 잘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년 국채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 동향들이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냐, 매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선물을 가지고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10년짜리 중요합니다. 10년짜리도 매매가 많이 되는 그쪽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채권도 사고, 그리고 통화도 있죠. 이게 그 미국 달러 쪽의 선물인데요. 이쪽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그러면 이 동향만 가지고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만약에 반대로 매도를 한다면 주식시장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주가지수 선물만 보지 마시고요. 7784번 꼭 기억하셨다가 채권과 그리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7784번 화면까지 살펴드렸습니다.